내 친구 수빈이가 그림을 한 점 샀습니다. 1m 20에 70 정도 되는데요. 흰색입니다. 하얀 바탕인데 자세히 보면 대각선으로 하얀 줄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수빈이는 저하고 가장 오래 사귄 친구입니다. 청담동에서 유명한 피부과수로 이름만 들면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을 상대한다. 덕분에 상당히 성공입니다. 요즘 들어 예술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는 수빈이네 집에 갔었습니다. 몇 달 동안 벼르고 벼르다가 결국 사고 말았던 그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하얀색 줄이 쳐진 하얀색 그림.
말이죠. 수빈이가 적을 이면 썼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쇼킹 그 자체라고요. 수빈이네 집에 나오면서 남편이 챙겨준 홍삼 다진 것들을 생으로 삼켰습니다. 원래는 물이랑 같이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데 제가 그런 거 챙길 정신이나 있었겠어요. 전 지금도 수빈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그림은 1억 8천씩이나 주고 샀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에 주머니가 좀 넉넉하다는 거지 재벌 아닙니다. 그냥 좀 번다는 정도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런 게 집에가 아무것도 없는 하얀 그림을 1억 8천씩이나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수정이를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수정이는 우리 친구입니다. 성격이 얼렁한 편이라 자기 의견이란 게 별로 없는 애죠. 항상 좋은 게 좋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수정이를 만나서 이번 일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수빈이가 저 그림을 1억 8천씩이나 주고 샀다는 데 가만히 있는다면 그건 수정이가 수빈이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 뭐요? 뭐가? 하얀 선이 보이냐고. 바탕이 하얀색 보이라며. 난 잘 모르겠던데. 뭐 걔 눈은 보인대. 하얀색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뉘앙스가 달라서 보입니다. 어쨌거나 그게 그거라고. 야, 흰색이 달라봤지. 흰색이지. 아니 도대체 뭐겠냐? 원래 지막을 몰래 그래. 네가 지금 자꾸 내 말 끊잖아. 말 좀 끊지 마. 알았어. 미안. 어떤 그림인지 대충 알겠지? 대충. 수빈이가 그걸 얼마 주기 싫다. 야, 파고 가는데. 강철아. 좋은 적 있어? 아니. 얼마 사람이야? 몰라. 누구지? 유명하네. 내가 그거 어떻게 아네? 이렇게 처음 들어. 화가 얼마나 유명한 줄 알아야 그림값을 맞추지. 야, 이거 무슨 전문가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라고. 그림값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어? 너라면 하얀 바탕에 하얀 줄이 있는 그림을 얼마 주고 사시겠냐고. 나라면 안 사지. 있지? 근데 수빈이는 얼마 주고 살게? 10만 원? 응. 100만? 200만 원? 계속 해보시라고. 40만 원? 에이, 얼마? 1억 8천. 1억 8천? 1억 8천. 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데리라고? 하지 마. 야, 넌 전화라도 좀 자주 하지? 우리 방에 해봐가 그렇지. 방에는 무슨 치가 바쁘네.
내가 뭐라 그랬냐? 수빈이는 나 혼자서 못 잤어, 그랬지? 네가 판때기라고 했는데도 실컷 웃었어? 둘이 같이? 아니, 그건 아니지. 그냥 그런 거면 실컷 웃었어. 그러니까 네가 수빈이네 집에 가서 그림을 봤고 그림을 보고 실컷 웃었단 말이지. 네가 웃으니까 수빈이도 웃고. 그렇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실컷 웃었어. 순수한 웃음인데? 웃는데 순수한 웃음이 없냐? 실컷 웃었다는 거. 그래. 야, 그리고 너 말이 좀 심했다고 봐. 아니, 너 도대체 판때기가 뭐냐? 야, 그런 말이 또 계속 나한테 견뎌? 사실 먼저 웃었던 게 수빈이야. 수빈이가 먼저 웃었던 거? 그래. 수빈이가 먼저 웃고 그 다음에 네가 웃었다? 그렇다니까. 수빈이는 왜 웃었는데? 글쎄, 내가 하나님 거 웃었겠지. 아니야, 걔는 네가 미국기 전에 미리 선수 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순수하게 웃은 게 아니야. 진심으로 웃은 게 아니라니까. 어? 걔는 너랑 다른 이유로 웃은 거라서. 이유는 또 무슨 이유? 야, 수빈이는 자기 그림을 우습게 생각해서 웃은 게 아니야. 어? 둘이 같은 이유로 웃은 게 아니라고. 넌 그 그림 보고 웃었지? 걔는 네 비위 맞추려고 일부러 웃어 넘긴 거야. 그 그림이 니네 집 전세값보다 비싸다니까. 수빈이는 그걸 샀다고. 걔는 그게 미안해서 웃은 거야. 순수하게 웃는 척하면서. 응? 너 기분 맞추려고 작전 부린 거야. 이 병신. 저기, 뭐? 열 받지 마. 뭔데? 아니, 그림이 마음에 든 건 아닌데 뭐 저게 싸움처럼 보이지도 않더라. 당연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싸구려처럼 보여? 보이는 게 있어야 싸구려처럼 보이든 비싸구려처럼 보이든 하는 거 아니겠어? 그게 아니라 뭔가 있었어. 뭐가 있어? 뭔가 있었다니까. 아무것도 없진 않았어. 지금 장난쳐? 야, 나 너 지금 그렇게 안 까다롭잖아. 얼핏 이유가 있던 것 같아. 나름대로 또 시스템 같은 거. 시스템? 네, 시스템. 무슨 시스템? 뭐랄까, 없어. 흐름에. 불러.
나는 좋겠죠. 기분 좋지 않겠지만 나쁠 것도 없죠. 비싼 돈이라. 아니 원래 잘하는 사람은 좋고 나쁘고 분명한 편이 어때요? 가만히 있자. 며칠 전에 엄마 묻더라고요. 딸, 결혼할 때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것 같아요, 엄마. 그런 것 같다니? 기분이 좋냐, 나쁘냐, 그런데 그런 것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넌 매사가 왜 그런 식이야? 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지. 항상 두리뭉실하냐? 아, 엄마. 딱 부러지게 말도 못해. 그러면서 시집무슨 시집을 한다 그러니. 그런데도 그놈 네가 좋다지? 모르지. 그놈 앞에서 난 그런 척하지. 나한테는 대충 넘어가고 그놈 앞에 가면 온갖 있는 척 엄청 아이가 떨겠지. 엄마! 그래야지. 그래야 네 애기 딸이지. 니네 남시집 아니면 다 그렇지. 엄마! 아 엄마! 제가 적어도 제 눈이라는 표현을 쓴 건 그만큼 객관적으로 그림을 본다는 뜻입니다. 앙뜨거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얀색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얀 바탕 아래로 그레이 톤이 느껴지고 어떨 때는 레드의 진한 느낌이 번지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저 하얗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하얀색만 보인다면 저는 앙뜨거와를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인 눈에는 그저 하얀색만 보이나 본데 그게 그 기집애 한계죠. 가인 눈에 하얀색만 보이는 이유는 그 기집애가 그렇게 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이가 작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그림을 대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한가히 제 좋을 대로 하라죠. 아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좀 욱하는 성격이긴 합니다. 왜 그렇게 까다롭게 그냐고요? 수빈이가 예술하고 놀아난다고 해서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거야 그렇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 하얀 그림에 그런 큰 돈을 낭비했다면 안타까운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냐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열받았다고 해서 막말해봤자 서로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문제일수록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성질을 좀 줄이고 진심으로 수빈이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말이야.
뭐가 편안한 느낌이랄까. 그거 네덜란드 아닌데, 스위스 풍경인데. 내 말은 네덜란드 시골풍이 느껴진다고. 17세기 정도 평범하면서도 사실적인 것같지. 그러면서도 사그르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한 거지. 어? 사실 안 들어와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 안 그래? 저기 내가 며칠 전에 강의 끝나고 퇴근하다가 고속도로 위에서 차서 밀려서 계속 서 있었거든. 내 성질 급한 거 알잖아. 미치겠다고. 근데 그때 갑자기 네 생각이 나는 거야? 네가 그렇게 그림에 큰 돈을 쓰는 것도 어떤 충동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어쩌면 답답한 일상을 확 바꿔버리고 싶은 그런 시적 충동일지도 몰라. 그래, 사실 나 그런 생각을 매일 하거든. 야, 오늘 되게 부드럽네. 완전 딴 사람 같다. 너도 깜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사먹는 거야. 헐. 뜬! 너 좀 심했어. 내가 원래 좀 예민한 편이잖아. 어, 판단력이 부족했던 거지. 생각해봐. 이거 봐. 지금만 해도 돼. 내가 말하는데 네가 끼어들어서 스테디카를 읽어봐 라고 하니까 나는 금방 죽는 거. 진짜 문제야. 지금이야. 아니야. 그거 무슨 문제야. 나 때문에 좀 하는 건데. 화가 나려간다는 거지. 그냥 화가 좀 나려고 한다는 거라고. 화난 건 아니야, 너. 어? 내가 원래 좀 쉽게 흥분한 성격이잖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내가 그네 칼을 읽어봐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잘난 척하는 건 좀 모르겠네. 네가 네 입으로 난 판단력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이거 보다 대고 세네 칼을 읽어봐 라고 했으니 그래, 기분 좀 나쁠 수 있겠다. 그건 그런 편이지. 결국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네 말이 맞는 것 같네. 나 세네카를 읽어봐 라고 했지 세네카를 읽어라고는 안 했거든. 그래, 네가 맞다. 내가 보기엔 말이야, 너한테 부족한 건 판단력이 아니라 유머 감각이야. 유머 감각? 원래 난 그랬잖아. 넌 되게 재미있었다고. 나 며칠 전에 쇼에 나왔었는데 계속 네가 좀 이상했다고 그러더라. 근데 이게 뭐하는 거야? 수정이가 뭐라고 했죠? 요즘 네가 잘 믿지도 않는다고 하잖아. 내가 봐도 그래. 넌 유머 감각을 잃어버렸어. 유머 결핍증이라고. 그러니까 저번에 나 없이 너희들을 만났을 때 수정이가 나 너를 잘 믿지도 않는다고 하고 나한테 너한테 그 그림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아니, 어, 상관없지. 수정하더라고. 담백하면서도 분명하대나. 유머감각 돌아왔나 보다. 이건 말이야 크라프트라는 거야. 아티스트.
내가 아티스트라고 하면 뭐가 어떡하고? 아니야. 그냥 넘어가.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그냥 넘어가. 아니야, 말해봐. 내가 아티스트라고 하면 뭐가 어떤데? 네가 아티스트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제가 엄청 충분히 대단해졌는데 제가 보면서 뭐랄까 하루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들려서요. 당신의 신이지. 내가 그 돈을 하찮은 내 상대이겠어? 그럼 네가 설마 그랬겠냐? 아, 지난 여름에 피드 센터에 갔었잖아. 이게 안 들어와서 이미 몇 점이나 걸린 줄 알아? 3점. 봄피드에 3점이 걸렸었다고. 이건 엄청난 거야. 엄청나네. 내 그림이 거기 있는 것보다 더 좋으면 좋지. 못한 게 아니라고.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아까 정도면 이렇게 표준 내는 데 좋은 데 있거든? 예약은 안 해도 될 거고 지금 출발하면 돼. 출발해? 아, 안 났어. 그런 거 같은데? 아, 안 났어. 나는 거 아니야. 나는지? 아, 안 났어. 내가 왜 돈 때문에 알았네? 나한테 안 났어. 아빠, 우리 시설만 못 된다면 모를까? 돌려
끊어야 돼. 내일 맑은 정신 다시 얘기하자. 응? 난 왜 항상 객동마저 못한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객동이야? 객동이지, 객동! 수정아, 내가 너 잘못 키웠구나. 잘못 키웠어. 그래, 가봐라. 네 친구들한테 잘 가봐! 여러 가지 무단 설치를 하고 폐쇄하고 푸른 옷으로
눈치도 보면서 아는 척한다고 교양인 척하고 아니 니가 교양인 척을 보고 있으면 토하고 싶다 토하고 싶어 야 너는 왜 이래 어떻게 니가 내 앞에서 내가 뭘 쬐는데 어떻게 니가 내 앞에서 저기를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어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 나 이름을 감동 받았다 노르스르르야고 푸르스르르야 색깔들이 너 감동시키는 거고 그렇다고 하잖아 아니야 얘는 그런 자격이 없어 뭐? 얘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없어 왜 없지? 야 너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다 진찰이라도 좀 받아볼래? 이기주가 감동받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이유는 얘가 감동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감동받았어! 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니네는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니가 감동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야 그럼 이 얘기지! 진짜 완전히 타락했구나 야 뭐야? 네가 뭔데 남의 감정을 함부로 정해? 수정이가 이 그림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네가 뭔데 함부로 정하냐고 너야 마음에 안 들겠지 네 취향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니까 너나 혼자서 킥해보고 그림들이 나 좋아해 잘했어 가 어디 가? 아 집에 갈 거야 내가 왜 니네 눈썹을 뼈하는 건지 모르겠거든 야 있어 너 이대로 가면 너 전현한테 지는 거야 내가 나이기 때문에
걔는 내가 나이고 그거 나는 내가 아니고 넌 내가 아니고 야 두피 잘 지지 한 번 가는데 얼마 받고 한 번에 도망하면 지지 지겠네 그래야지 그렇게 돈이 팍팍 나가야 정신이 번쩍 들지 고맙다 그 비싼 상담 우리 대신 다 해주고 아이 그 돈이 액자에서 벌어놓자 어? 한 달 때만 벌어서 돈 났다게 다 같은 사람은 딱이 있는 딱이야 둘이 잘 몰라보는데 진짜 심오한 거라 그래 심오하지 죽으라고 나갔던 눈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심오하다 심오해 축하한다 축하해 잠시만 생각해봤는데 가위가 한 게 다 내가 너의 그림 인정하는 걸 가위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니들이 이 그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 안 해 둘 다 젊어서 나를 죽는 줄 알아 됐어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아무 말도 오케이? 왜 자학해? 착한 거 아니야. 니들 생각이 어떤지 알았으니 이제 됐다고. 기분 나쁜 거 같은데?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그냥 피곤해. 그럼 피곤하지. 예술이 신나. 그만해. 피곤하다고 했잖아. 야, 저녁이랑 먹으러 가자. 응? 이따 봐. 어떻게 그래? 셋이 모인 게 얼마나 힘든데. 너는 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 에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싸울 리 없잖아. 그만하라고. 자, 서로 진단합시다. 가자고. 야! 아 지금 너 때문에 도망가나! 이랬다 저랬다 여기부터다 저기부터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이 집이 웃기만 하고 야 너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 아 너도 화나게 해줄까? 나 이제 저쪽 화 안 된다 편했거든 대단하네 나도 황제성한테 나 봐야겠다 야 미안해 참기 맞춰 아무튼 나 이제 화낼 일 없어 내 인생은 앞으로 다 정해졌다 결혼하고 애 낳고 부모님 들어가시고 자식들 결혼하고 나도 돌아가시고 우리 문방구 잘 되네 한 일이 없다 가죠 야 절대 진리한 손이 아니라 껍데기 즉 살갗이다 기억 안 나? 이거 나한테 읽어보라고 난리 쳤잖아 나한테 꼭 맞는 책이라고 네가 피부 파산이라고 그랬지 근데 뭐 고등학교 때 꿀벌레를 좋아했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 그 말을 극단식으로 내 꿀벌레라고 나는 이제 암트로아는 색과 형태를 자신에게서 완전히 해방시킨 거야. 보는 사람 마음에 엮여버린 거라고. 꿀발레리가 말한 절대 진리를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단 말이야. 꿀발레리가 뭐라고 했든 나하고 상관없다고. 어째서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럼 너하고 상관이 있는 건 도대체 뭐야? 네가 저 그림을 샀다는 거. 1억 8천씩이나 주고 졌다 이 쓰레기를 샀던 게. 그만 좀 해라, 어? 그래? 좋아. 나 직관이 있는 걸 말할 테니까 적게 놓고 진지하게 토론해보자. 일단 말이야, 넌 내가 네 수준으로 저 작품을 봤으면겠지? 미안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취향대로 그림을 좋아할 권리가 있어. 이거만 보물려 내 진리야. 근데 넌 내가 저 그림을 좋아하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아. 잘 안 해. 나도 네가 저 그림을 좋아한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대체 왜? 아니 왜 수빈이를 못 믿어? 수빈이는 믿어. 근데 저 그림을 산 수빈이 못 믿겠다고. 나는 믿는데 저 그림을 산 나는 못 믿겠다고. 이게 말이 되냐? 아, 네가 저 그림을 좋아한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네가 저 그림을 샀다는 건 믿을 수가 없지. 말이 되지? 좋아하지도 않고 뭐하러 샀겠어. 그게 바로 이 토론의 주제란다. 야, 진짜. 야, 줘봐. 저건 좀 뭐라고. 진지하게 토론 좀 하자고 했더니 혼자서 시간 봤더니 무슨 좀 뭐라고. 이런 논리적인 토론이 되겠어? 너 지금 내가 얼마나 널 봐주고 있는지 알아? 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친구라는 이유로 참고 들어준다는 걸 알기나 해? 아니 모르겠는데 니네 남편 나는 청소기 할 때 기억나? 저녁 식사 내내 떠들어냈지 화장실 갔을 때 네가 겨우 나한테 물어봤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야 난 그때 네 생각해서 참았다 못생기고 뚱뚱하고 피부는 돼지 껍데기 같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열매 참았다고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니는 왜 그렇게 안 보인다 그랬지? 뭐라고 했냐고? 결혼 직전에 우리 병원에 같이 왔었잖아 그래서 내가 자체 이렇게 써놨지 환자명 유정선 병명 돼지 껍데기 거? 없음 야 조심하라 궁금하면 취소해요 뭐라고 했다? 아니 취소해 취소 왜 그래 진짜 야 선생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궁금하면 취소해 돼지 껍데기 저 년이 진짜 야 오빠
그치? 머리 봐.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다, 어?
내가 바보 천치 같았고 이 앞에 서 있는 게 부끄럽고 죄송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무슨 웃음을 보여드리냐? 그래서 가려고. 다 내 잘못이야. 만나지도 못했잖아. 그동안 넌 상류사회나 지나들고 추천력이나 먹고 그리고 그 잘나가는 치과에서 선생님과 누군가하고 죽이 맞아서는 우호상 그림이나 새로 그리고. 야, 그림도 안 하고 난 취향이 달라. 예능 예술만 좋아한다고. 이게 그거야. 어떻게 그게 그거야? 봐봐, 지금도 이야기 딴 데로 새잖아. 이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나한테 그렇게 대단한 적이 없었다. 그게 아니야. 내 말이 그게 아니라고. 친구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항상 돌봐줘야 돼. 안 그러면 멀어진다고. 야, 이게 봐라 이게. 원래 아니랬어. 좀 이상하긴 해도 얼마나 재밌었냐. 그래서 너하고 내가 좋아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내버려두면 혼자서 팍싹 늙어버렸잖아. 이제는 누군가는 주인이지. 좀 있으면 아줌마 되지. 점점 궁금해지는 거라고. 이상해 소재가. 그래서 좋아했다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어떤 건데? 그게 어떤 거냐고! 야, 내가 알고 있는 모습하고 그 모습하고 어떻게 뭐가 달라? 어? 야, 나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너희들을 대한 거야. 내 방식대로 널 대했다고. 근데 그게 너한테 뭔가 경영물이 됐다 이거지? 이제 그럴 일 없으니까 알아서 잘 사셔. 더 큰 상류사에서 놀고 삼시세끼 풀어주리. 더 큰 아파트 사고 더 큰 하얀 그림이나 사라고. 이거 쓰면 이 시대에 잘 끝났네. 아, 끝났어. 아, 브라우, 브라우.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뭐냐. 난 유행 같은 거 안 믿어. 무조건 색다른 거, 무조건 놀라운 거 그런 거 금방 사라져.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다고. 근데 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이거야. 그래, 나도 너한테는 약간 색다른 거 정도였지. 나야. 그래, 나는 그래도 20년 동안 실증하는 색다른 것처럼 되겠네. 무슨? 나 때문에. 야! 네가 지금 거기서 빠져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이야기는 네가 너하고 관계 있는 거라고! 나도 끼어들길 바라겠지만 천만의 말씀! 야, 고맙다는 사람 놔두고 이렇게 해결하셔. 나는 나이고 너는 너다. 고맙다 쓴 거 아니야? 심하게 말투 맞았는데. 야, 엄살도 그만 떨어! 야, 윤수정. 나 왜 싫은 줄 알아? 지금까지 한 말 다 적어둔 말이야. 우리들을 똑같이 만들려고 해. 우리들이 똑같기를 바라지? 그래야 네가 편할 테니까. 이리저리 옮겨다니지도 않고 비겁하지도 않을 테니까. 근데 지금 봤지? 이게 달라. 똑같지가 않다고. 똑같을 수가 없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됐다. 그래, 그럼 둘이서 잘해봐. 나 아무 필요 없어. 불쌍한 년도 배신하게. 내 선택은 너희 둘 다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만날 필요가 있다. 서로 미워하잖아.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한다고. 나까지 거부를 끼워서 현상 보지 말자고. 오케이? 나 수학이 일주일 모르겠어. 오늘이 어떤 날이야? 나 결혼한다고 니네들이 보자고서 만난 날 아니야? 오랜만에 친구들 좀 만나서 기분 좀 푸는가 싶었는데 아니, 아니, 묶는 거야, 묶는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이제부터 만나할 거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결혼식 못들지 말자, 사라고. 부기 씨한테는 천천히 다시 직장을 할 거야. 그리고 이모한테 어떻게 항상 네 이야기만 하냐? 너는 지금 누구 얘기하는데? 야,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지 누구 얘기를 하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건 너 때문이야, 너. 나 때문이라고? 그래. 나 때문에 엉망이 됐다? 내가 너희들 사이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정말 그래? 그래. 아, 내가 너희들 사이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사이 좀 있어. 정말 나 때문에 니네들 사이가 엉망이 됐단 말이야? 너 45분이나 늦었지? 그래놓고 미안하단 말이나 한마디 했어? 오자마자 네 분이면 수긍 눌러놨잖아. 중요할 때는 구경꾼처럼 보고만 있으니까 자기하고 나하고 싸울 거 아니야. 너까지. 아, 너까지. 이상하게 만든 건 너야, 너. 뭐? 황재성?
내가 너라서 뭐가 어쩌고 어째? 야, 너 운다? 여기서 운다고? 나 지금 소파에 올라왔다. 울어. 울어. 울라고 여기 울라고? 울라고 여기서? 야, 그럼 결혼식 며칠 앞두고 친구들 다 떠나는데 울지 않냐? 떠나? 네가 그랬잖아. 서로 미워하면서 왜 만나냐고. 야, 그럼 내 결혼식은? 야, 너네 내 결혼식은 뭐지? 이 마당에 네 결혼식이 됐어. 야, 야, 네가 등놀이 선물했잖아. 알아보든가. 야, 안 돼. 그럼
친엄마 무덤 위에 꽃지가 달아졌습니다. 나신적 자리를 필요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수빈이가 그리고 나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며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허름한 삼겹살집에 가서 미칠 것들이 소주를 생각합니다. 그날따라 소주가 어찌나 달던지 사람들은 미아이가 다시 나와서 잠깐 시끄러지긴 했지만 결국 웃음이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수빈이와 다인은 삐뚤어진 친구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수빈이가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말을 꺼냈는데 난 다시 걱정할 수 없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말이 내 안에서 어떤 울림을 느꼈다고 할까요? 사실 전 울림적이거나 이성적인 사람은 거의 다 먼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까지 느끼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결코 이성적인 게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 남편 정준 씨가 알려준 대로 72동 했을 때 9,900원 아닌 내 집으로 한가인 불의 명작 하는 사람을 지분하니 다행히 그렇습니다. 중식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아니 너는 몰랐어. 나는 지금 빨리 거짓말 했습니다. 왜 하마터면 알고 있었다고 대답할 뻔했지 뭡니까? 아, 예? 아, 소개했으라고요? 아이 너무 과장하지 맙시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아주 멋있게 만든 겁니다. 아니 그걸 일부러 망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가이하고 나는 왜 이렇게 빠져나가고 여기요? 하얀 구름 아래로 하얀 눈이 내립니다. 하얀 구름도 하얀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쌓인 하얀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위로 한 사람이 스키를 타고 내려옵니다. 계속해서 하얀 눈이 내립니다. 멀리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얀 눈이 내립니다. 내 친구 수빈이가 그림을 한 점 샀습니다. 1m 20에 70 정도 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한 사람이 공간을 가로질러 저 멀리 사라진 걸 표현한 그림입니다.